야, 난 놀러 갈게. 나 일요일날 롯데월드 가는데. 나도 가는데. 롯데TV. 진짜? 네. 일요일날? 일요일 따로 가요. 근데 일요일날 가면 사람 너무 많잖아. 네. 그렇게 네. 많은데 가고 싶어? 네. 갈 시간이 없냐? 갈 거예요. 영어를 안 쉬니까 못 가요. 우리 3월 1일날 안 쉰다. 왜요? 예? 아, 어차피 니네랑 상관없지. 네. 자, 우리 발리 상우. 발리 상우. 발리 상우. 우리 코로나 발리 코. 정. 코정우. 코정우. 유럽관 유서우. 유서우. 이 세 학생 이게 다 빠졌다 이 녀석들아. 그래서 너네 이 세 학생은 오늘 단어 몇 과입니까? 21. 아, 31이요. 오늘 31과 단어 외우시고. 와. 진짜. 이거 들을 때 반드시 숙제 검사 좀 해주셔야 되고. 네, 윤서는 30과도 외워야 되고. 윤서도 29과도 외워야 되고 28과도 외워야 돼. 다 외워야 되십니다. 서울 이제 죽었어 이제. 120 단어를 하루에. 숙제 검사 맞고 마지막 우리 복수노트 쓴 거 선생님한테 전부 다 검사 맞고 집에 가십니다. 오케이. 이 세 가지 31과 외우고 숙제 검사 받고 복수 노트 받으세요. 오케이. 코서 코정호 코숨을 하죠. 발사. 발사소. 유서 유가 됐어요. 지금 많이 나왔다. 이것도 유럽 간서 동영상 진짜 많아. 맞아. 높여. 그 맨날 유튜브 그 떠서요. 떴어. 네, 저 구독 맨날 했어요. 선생님 그 동영상 하나씩 올릴 때마다. 왜? 저는 아, 너 들어와서 보는구나. 어, 구독했어. 너무 잘했어. 가서 뭐 해야 돼? 그 숙제 체크. 아, 숙제 체크. 선생님, 근데 선생님 수익 안 나죠? 유튜브로. 안 나지 마. 수익 나려면 천 개 넘어. 천 개 넘어야 돼. 수익 나면 저 조금만 주시면 안 돼요? 알았어. 지금 몇 개 얼마 안 됐는데. 수익도 안 돼. 어차피 난리도 없어. 야, 조회수가 뭐 3 막 이러네. 아, 근데 공식 계정은 좀 많습니다. 공식 계정. 공식 계정은 뭐예요? 저 두 개 다 했어요. 아, 다 했어? 저 한 개밖에 안 했는데? 어, 나도 그냥 아예 안 했는데. 보충 계정 말고 공식 계정. 보충 영상이 수업만 나. 편집 때. GLS 하고. 주유카 뭐가 쓰고 나오고. 아, 거기에 막 춤추는 것도 올라와 있고 막 그런 거. 춤을 춰? 네, 춤추는 거 안 했어. 슈츠. 아, 쇼츠에 맞아. 자, 일단 채점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점하기 전에 복수노트 주세요. 네? 복수노트. 아, 이미 다 외웠어요. 자, 물어봅니다. 자, 접속사가 있는 문장을 무슨 절? 부사절! 아, 가만히 있어. 너한테 물어볼까, 이 새끼야? 네. 그다음 접속사가 있는 문장은 무슨 절? 부사절. 그 없는 문장을 주절. 주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있으면 절대 위를 못 써. 뭐? 시간 부사절. 시간과? 아, 시간. 관 가만 시간과 관 관리 시간과 조건 조건 부사절 시간과 조건 부사절일 때는 위를 못 씁니다. 너 진짜 큰일 났다 너. 그다음 시간 부사절 다 얘기해 보세요. 비포 애프터 어 언틸 거기까지 또 since as when 왜니까요? 너무 잘했습니다. 자, 조건 두 개 얘기해 보세요. 조건이요? If unless요. If unless. unless 무슨 뜻? If not. 오케이. 이유. You as since because. 오케이. since 뜻 두 개. 뭐라고요? since 뜻 두 개. since 뜻 두 개요? 어. 다음 거만 했어. 빨리 해. since 뜻 두 개. 뭐뭐일 때? 뭐뭐일 때부터? 때문에. 또 뭐뭐 이후로. 뭐 이후로. 또. 때문에 좋았습니다. 에즈도 두 개. 에즈요? 응. 함으로. 아니 그거 말고 내가 알려준 거. 말고요. 시간 일대랑 어. 그거요? 어. 뭐뭐 일대. 때. 뭐 때. 웬이랑 똑같은 거 또. 네. 그다음에 하나가 조건. 아이고. 아이들의 네. because 있는. 어, 그러니까 뭐야? 범위 때문에. 네. 자, 그 다음에 양보 두 개만 얘기해보세요. 양보요? although, even though. 그 다음? though. though는 무슨 뜻? 이런 모멘트. 어떤 특징 갖고 있다? 뭐가? 양보는 어떤 특징? 양보는 무슨 특징? 짜리 중에? 양보이잖아.
어떻게 거기 안 보여줘 이 새끼야. 어떤 뜻이 갖고 있니? 뭐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오케이 플러스 마이너스. 누구 거야? 제 거야. 오케이 안 되겠다. 한 번 더 해봅니다. 어? 왜요? 자 너네 나중에 진짜 나한테 고마워할 거야. 1번 아 좀 잘했는데. 시간 조건 양보 이유 이 접속사 세 번 더 써주시고 뜻도 써야 돼. 뜻도 써주시고 암기해 보세요. 알았죠? 네. 됐죠? 이거 한 번 더 하면 이게 나한테 진짜 고마워. 지금 이 뒤에 있는 누나 있지? 지금 다 알아 이거 몇 번 했지 뭐? 그래 발사고 코정호 유서 됐죠? 됐죠? 자 같이 봅시다. 자 이제 채점한테 해볼게요. 198조 어디까지 했어? 220 구독해야 돼요. 200 29조 빨간색이었다. 229조. 자 이거 하기 전에 좀 몇 가지 좀 안내사항 좀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교재를 사야 됩니다. 교재 문법책은 얘들아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책 있죠? 네 이건이요. 어 이거 예별장. 어? 너 있잖아. 그 그냥 갖고 오세요. 그냥 갖고 오는 거? 어 세례 사지 말고. 그럼 어떡해. 너 그거 다 안 했잖아. 얼마나 했어? 앞부분만 좀 했잖아. 네. 그치? 그냥 갖고 오세요. 자 바로 2는 문법 레벨 2로 다른 걸로 할까 그럼? 아 왜요? 다른 거 할까? 뭐야? 어? 마이 퍼스트 그래머. 아이씨 조금 더 어려운 거? 몇 번? 어? 네? 아니 조금 더 어려운 거 있어요. 빨간색이 필요해서. 야 그거 얼마나 했냐? 기억이 안 나긴 한데 그래도 중간까지 했나? 네 중간에서 초반. 아니야 많이 했을 거야. 그치? 아 그럼 바꿔. 오케이 알았어. 마이 퍼스트 그램. 아쉽네요. 아 마이 퍼스트 그램만 해서 몇 번을 했는데 가장 어려운 걸로 해. 선생님 제가 교재 얘기 좀 해주세요. 얘들아 아까 바꾸는 사람으로 왔어요. 수업책이 비상 거였거든? 어. 근데 자이스토리가 비상이잖아. 그래서 그 수업책 뒤에. 맨 뒤에 맨날 자이스토리 광고 있었어. 국어, 수학, 영어 다 할 수 있는 거. 자 그래서 이거 그러면 바쁜만 하지 말고 자이스토리로 하자. 그게 어려운 거예요? 아 이거 어려워. 아 안 돼요. 자이스토리 이거 문법으로 사오셔야 돼. 네, 근데 제발 중2 걸로 사보세요. 내가 너 알았지? 중2 걸로. 네. 중1 안 돼. 중2 걸로. 어, 왜 하나면 빠르게 해야지. 네. 중2 걸로 사봐. 중2 걸로. 부모님한테 문자 가요? 문자? 네. 아니야. 우리가 찍어서. 여기가 찍어서. 부모님한테. 엄마한테 전화 오게 하지 말아야 알았지? 엄마한테. 그 다음 두 번째. 너네 지금 단어 너 지금 어디에 보니? 저 머드마스터. 몇 번째 있어? 3번. 이제서 두 번째. 아 그러면 계속하세요.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저 아직 한 번도 다 안 끝났어. 그런데 중국 하고 있지? 네. 너는? 뭐가요? 중국? 다 중국이에요. 30분 그냥 그대로 하세요. 8차례인데요. 네? 중2 거예요? 어 중2 걸로. 중2 걸로. 나 이거 지금 오늘 얘기하면 아마 이거 바뀔 때니까 다 다음 주쯤 바뀔 거야. 네. 다음 주? 다음 주 아니면 다 다음 주. 근데 아직도 안 샀어요. 이딴 얘기 하지 마세요. 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알았죠? 왜 저랬어? 몇 번이나 찍는 거. 자, 그 다음에 채점하겠습니다. 1번에 1번 1번에 1번 2번에 5번 3번에 2번 4번에 4번 5번에 1번 오! 6번에 C, A, B. 아, 이거 C, B, A 해야 되네. 그치? C바로 봐야 돼. C바 9번에 after, before.
자, 몇 번 틀렸습니까? 5번이요. 5번 같이 보세요. 해석해봐. 아, 그리고 제발 부탁해, 얘들아. 나 아파서 병원 갔어. 아파, 서지? 네. 근데 앞으로 서로 하면 진짜 헷갈릴 거야. 네. 어떻게 해야 돼? 때문에 먹어야 돼.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병원에. 아프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앞으로, 뭐라고요? 앞으로 뭐뭐에 서로 해석하면 절대 안 돼. 네. 뭐뭐하기 네. 때문에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 나오고 주어 동사하고 콤마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 접속사를 한번 유추해 보세요. 이런 문제 많이 나오죠. 네. 반드시 뭐부터 해석해야 돼? 주절. 그렇지. 얘 주절부터 해석해줘요. 주절이 주절부터 해석해야 얘를 알 수 있거든요. 네. 주절부터. 부터 해석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주절부터 해석해 주세요. 주절부터. 알았지? 네. 또 안경 올렸어. 저 안경 그것도 빠졌어요. 아, 정말 예뻐 보이려고 안경 빠졌어. 아니. 상우가 알았어. 상우야, 상우야. 호정우야. 아니 사카원에서 저녁 시간대 그 여기 책상에 안경을 두고 갔는데 너희 몇 개야? 두 개요. 어? 잘 보이네. 야, 호정이 몇 개야? 네 개요. 어떻게 눈이 안 차? 아니, 이거 이게 콤마가 힌트예요. 어, 맞아요. 야, 모자 좀 벗어. 아니, 그 모자 말고 모자 안에 모자를 쓰네. 아, 모자를 왜 두 개? 나는 너가 그 한 발언 때문에 내가 집에 곰곰이 생각해봤어. 그렇지, 우리 예선은 왜 세상을 생기신 거예요? 열린 놈이 되는 일이었구나. 아, 그게 야, 안 되는 일은 또 뭐냐? 너네들이 또 안 되는 일은 또 뭐냐? 생각까지 해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아니, 사람들은 막 희귀병 걸리면 막 냉동감 막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다른 불행한 사람들 보면 나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나, 절대로. 만약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런 친구는 친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야, 나 요즘 아, 월급 300만 원밖에 못 벌어서 너무 힘들어. 야, 너 주변 봐봐. 190짜리 졸라 많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절대. 행복을 찾으세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할 때 제일 행복해? 전도사. 학원에 매일 나왔어. 예? 예? 내 얼굴을 보면 행복해진다. 와. 스마일 바이러스. 아, 이거 썸네일 이걸 나왔어. 썸네일 선생님이 만든 거 같네. 내가 만든 거 아니야. 그냥 올린 거야. 기분 나쁘다는 게. 이거 이렇게요. 아, 발 왜 그래? 이거 맞추려고 하는데 안 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발레? 이렇게요. 아니. 발레 한 거야? 발레는 토지색. 너 발레 해봤어? 예, 저 5살 때 태권도 했는데 안 했어요. 발레인가? 5살 때? 네. 태권도 아니야? 아니 그냥 엄마 너 인마 발레 하는 거 인마 치마 입고 인마 이거 이거 와. 아니 남자는 절줄이 있는데. 아 그래? 아니 남자 절줄이 치마 안 입어요. 치마 근데 여기까지는 짧은 치마 입고 엄마가 누나 따라서 한번 갔다 오랬다고. 아 발레 했어? 네. 그때 태권도 하고 발레 참 많이 하더라. 진짜 많이 하더라. 너 발레 했어? 약간 이유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어린이집에서 끝나기 전에 발레 가는 애들은 약간 이렇게 층이 나눠져 있는데 위층에 있어요. 거긴 약간 막 되게 많고 푹신푹신해서 거기 가고 싶어서 발레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푹신푹신을 느끼고 싶어서 발레했다고? 네. 차라리 장판에 누우면 집에다 장판을 깔아 임마. 아니 어린이집 책 읽기 싫고 애들이랑 놀고 싶어서. 아니 근데 발레에서 진짜 발레를 배우는 건 아니지? 배우죠. 야, 태권도에서 맨날 태권도 안 하잖아. 맨날 줄넘기하고 아니요? 태권도. 아니요. 맨날 태권도 하죠. 발차기 하고 애기 때는 발차기 하고 하지만 그래? 몰랐네. 태권도 학원에서 맨날 축구하고 맨날 놀고 있잖아. 아닌데요? 아닌데? 왜 놀아요? 태권도를 뭘 한다고? 품새하고 막 발차기 하고. 품새 이게 무슨 이거 그냥 아, 계속 발차기예요. 계속 그 재미가 없잖아. 아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거 계속 그래서 발차기 이래요. 너네는 운동하러 온 거지 놀러 온 게 아니다 이러면서 그 시범 단위 때가 7시에 하는데 시간이 그때밖에 없어가지고 그때 시범 단위랑 같이 있어요. 그랬어? 자, 알았습니다. 1번에 몇 번까지 했을까? 끝까지요. 아, 지금 몇 번 하고 있었어? 5번이요. 5번 해석해보세요. 5번은 애들아 비포가 있잖아. 네.
뭐 하기 전에? 그가 운동하기 전에 3회 스트레칭을 한 거지? 네. 그러면 이거 누가 틀렸냐? 호재요. 호재야. 다시 해석해봐. 밑에 거. 주작도 하는 거야? 스트레칭 운동을 한다. 한다. 스트레칭? 그가 스트레칭을 한 후에. 후에지. 아, 맞네, 진짜. 또 몇 번? 예선 몇 번? 없는데? 없어? 너 예선이야, 예진이야? 예전에요. 예진은 제 사촌 동생인데. 또 몇 번? 없어요. 없어?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네. 없는데요? 알았어, 넘겨. 아, 야, 야, 코정우. 너네는 이제 모르는 거 있어. 딱 듣고 오세요. 알았지? 자, 10번에 웬. 분명 얘네 트렌드 있을 거란 말이야. 아, 그리고 유럽관 서우는. 유서우. 유서우는 이거 멈춰야 돼. 문제 풀고 지금 들어야 돼. 만약 안 풀려 있으면. 안 풀고 들었다는 데 날라치겠나요? 자, 10번에 when, 11번에 before, when, 1번, 5번. 그 다음에 15번에 A, B, A, B. 아바바. 아바바. 아바. 야, 죽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아바. 네? 하고 나니까 좋지. 아니요. 행복하지. 죽을 생각 안 하지? 힘들어서. 힘들다는 말이 아니지. 응? 지난번에 사라지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두 개 사건 있잖아요. 어? 죽는다는 게 없잖아요. 사라지는 게 사라지는 게 죽는 건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사라졌다. 야, 너무 무서워. 그런 얘기 하지 마. 아니야. 하고 다녀도 돼. 응. 이제 하고 다녀야 사람들이 알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고찰 좀 해보자. 인생 고찰. 고찰이 뭘? 제가 그 뭐지? 상호 만나요, 여기 맨날. 와, 일찍 와서 얘기를 했는데, 와, 우리는. 아, 참 재밌을 것 같아. 우리는 자꾸 이산화탄소를 만드는데, 우리가 없어지면, 그런 문제들은 다 사라지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네, 그런 얘기를. 재미없는 얘기야, 내 새끼. 아니, 저는, 그러면, 우리들 저희 어린애들은 세상에 기여하는 게 없으니까, 우리 사라져도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 했어요. 인생. 혼자? 아니면 너랑? 상호랑 같이. 너랑? 네. 아니, 둘이? 네. 니네 뭐야? 선생님! 아, 안 되겠다. 여기 선생님! 나가. 선생님, 여기 약간 이상한데 어린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어른이 돼서 세상에 귀여워. 네, 안 되겠다. 이거 무슨 내 용진교 하나 만들어야겠다. 선생님, 누나 그냥 용진교랑 이제 이렇게 종말론자들이 있어. 어? 우리는 뭐 쓸모없다. 뭐 이런 저는 있잖아. 쓸모 많다고. 어린이들 아니, 너도 용진교에 들어오세요. 알았지? 에, 싫어. 용진교 들어오면 나일 수도 있어. 봐봐. 저는 나라 쉬고. 저희 오빠가요. 선생님이 오빠한테 해줬던 이야기를 해줬었는데. 뭐? 옛날에 뭐지? 선생님이 옛날 학생이랑 어디 식당을 갔는데. 거기 뭐지? 누구랑? 이효리. 네. 선생님 찍는 척 하면서 학생이 이효리 찍었다고 선생님 마음 상했다고 했대요. 아, 많은 분은 안 상했어. 아니, 마음이. 이효리를 보면서, 아, 존나 이쁘다. 내 옆에서 같이 먹어서 가. 오. 근데 이효리가 완전 예쁘죠. 근데 이효리는 솔직히, 아, 이거 찍고 있어서 괜찮겠지. 장식원. 아, 근데 이효리는 솔직히 그냥 그랬어. 왜냐면 되게 수수하게 하더라. 화장도 안 하더라고. 아. 그냥 털모자 쓰고. 그냥 앉아있더라고. 이태원에 있는 그 식당에서. 근데 그게 너무 멋지죠. 근데 밥을 먹고 있는데, 와, 이효리다. 씨, 대박이다. 하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진짜 졸라 예쁜 연예인이고. 누구요? 완전 풀세팅하고. 와, 김민선이라고 아마 나중에 처음 말할 거야. 김민선. 와. 그래도 뭐야? 걔네들도 분명 나오면서 그렇게 생겼어. 뭐? 진짜 못생겼다. 날고 싶어? 아니요. 날고 싶으면 찬양하세요. 아니요. 욕만 안 해, 진짜 욕만. 저기 그게 갑자기 욕만이라. 진짜 니네 저기 낙서하지 마라. 저 니네 페인트 다 물어낼 거야. 어디 낙서? 낙서하지 마. 어느 여기 옆에 하지 마. 자, 또 몇 번? 야, 아직 키스 반 16번이야. 16번 왜 이렇게 하다가 끊기냐? 신혁군, 니네 계속 자꾸 말 시키지 마. 아니, 저희 선생님이 말 걸시키고 있어서요. 웃기지 마. 내가 이거 하는 이유가 뭐야. 제가 지금 죽고 싶다고 그래갖고 지금. 그러니까 선생님이 먼저 말 걸시키고 있어. 너가 지금 이상한 사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선생님. 어? 너가 이상한 사람 얘기하고 죽고 싶다고 하는 이상한 개소리하고 있는 거 있어. 정상은 쟤밖에 없네. 아니, 이상한 개소리만 자꾸 하니까 다 끊기고 있어. 이거 봐, 발에 동동 돌리고 있어. 사이트만의 질소가 가장 너 일로 와. 너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내 성수 있지? 성수에 가면 선생님 100점 맞는다 알았지? 행복해질 수 있어 알았지? 내 눈을 바라봐 허경 너는 행복해질 수 있어 허경입니다 자 16번 근데 나는 진짜 진짜로 기가 있습니다 기요? 보여줘? 네 진짜 보여줘 나네 자 지금부터 아 깜짝 놀랐는데 괜찮을까? 네 아, 옛날 넌 한 번 했어 그래서 넌 가만히 있어야 돼 아, 아. 가만히 있어요 알았지? 자 귀를 이렇게 막으세요 꽉 막아야 돼 아니 그렇게 막으면 안 돼 꽉 막았어 그 다음에 아 해봐 아. 아 목소리가 들리니? 네 들리지? 자 내가 이제 꽉 막으세요 그래서 아 들리니? 네 자 근데 이렇게 해서 한 손을 드세요 이 진짜 신기해 머리 통통 하고 귀를 막으세요 안 들리지? 맞아 아이 뭔 소리야 갑자기 아이 뭔 소리야 아빠 나는 진짜 야 바보카드 님도 뭔 소리야 선생님이 아 하고 그 다음에 안 들리지 할 때부터 딱 들렸잖아 아니 이거 맞아 안 했어 돌려봐요 야 듣고 있는 놈들도 지금 다 하고 있어서 안 들렸어 가만히 돌려봐요 아 이거 돌려봐야 돼요 깜짝 놀랐지 이게 바로 용진을 가만히 있어 하고 한 번만 더 찬양이 나간다니 많이 늦었을 거야 깜짝 놀랐어. 말을 어 들리세요? 어? 이렇게 해서 아 들리잖아요. 내가 해야지. 돌려봐요 빨리. 자 앉으세요. 누가 자 16번에 2번입니다. 네. 자 17번에 3번. 자 몇 번 들렸습니까? 14. 14번 해석해 보세요. 너는 뭐가 되고 싶어? 뭐가 되고 싶니? 너가 컸을 때 애프터 애프터면 큰 다음엔 죽어야지 야 애프터 유 그로우 하면 죽어야지 성인 된다고 큰 거 아니야 나 아직도 크고 있어 아 키가 아니라 잘한다 자, 아직 안 됐어 정답 몇 번? 4번입니다 알았지? 5번이요? 5번입니다 알았죠? 다들 박수 치면 건강해집니다 건강 박수 이거잖아요 진짜로 안 할 수 있는 사람 한번 해보세요. 손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박수를 안 치면 네. 박수를 한번 치면 너희들은 인생에서 성공할 거야. 서울대 갑니다. 하나, 둘, 셋. 너 다음 가. 제가 노력하는데요. 치기 싫었는데요, 그냥. 자, 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안 치고 있어요, 지금. 자, 지금 안 치면 너희는 서울대 못 가. 서울대 말고 딴 데 가면 돼. 아니, 딴 데 못 가. 아니 대학을 못 가요. 그럼 바로 넘어가요. 자, 빨리 치세요. 치세요. 오늘 세트 먹을래. 신도 하나 들어. 자, 17번의 정답은 3번이 아 했지. 자, 또 몇 번? 오늘은 왜냐 아빠니 재밌는 얘기 많이 하고 진도를 얼마 못 나왔어. 저희는 빨리 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라. 자, 또 몇 번? 없네. 아니 틀린 거. 없네요. 없어? 네. 야 13번만 잠깐 한번 봅시다. 13번에 거기 왼 동그라미. 왼 동그라미. 야 진도 왼 동그라미. 동그라미하고 왼절에는 will x. if 절에는 will x. 근데 arrive s 내가 붙이려고 했던 걸 저쪽 반에는 이제 3번을 썼더라고. 답답해 미쳐버렸네. 그러니까. 정말 됐죠? 네. 그 다음에 18번 보세요 18번에 3번 4번 after를 if로 if 야 우리 주의 안 해 20번에 because I was happy, sleepy I took a nap for an hour 찢었어 중요한 게 더 웃어 그 다음에 23번에 it was noisy outside He couldn't sleep well. 그 다음에 24번에 1번, 25번에 3번. 다 맞았어요. 저 둘이 틀렸는데요. 23번에 because he couldn't. He? 네? Because he couldn't. He couldn't. 아이, 이거 완전 바뀌었잖아. 네. 아니, 밖에서 시끄러우니까 잠을 못 자는 거지. 잠을 못 자서 시끄러워서 말이 그렇구나. 잘 못하는데 왜 시끄럽니? 기가 열려 이거 똑같네 참나 이거 진짜 쟤 봐봐 쟤 날 좋아하니까 행복한 네? 거지 행복하니까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 네?
행복하세요, 알았지? 살려주세요. 행복. 근데 아저씨들은 이렇게 이걸 못해? 왜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왜 못해요? 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 거야? 4살? 2살? 너네 이거 돼? 어 이거 그 학교에서 마법 되니? 자 그러면 마술사 시간에 이거 했어요. 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아 이거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돼? 네. 어 안 되는 안 되는 거 같은데? 야 너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 아니 이렇게 오 되다 죄네 진짜. 야 뭐 이게 뭐야? 아니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행복하지? 아니 살고 싶지? 짜증나. 이걸 왜 웃어 하는 거야? 어, 얘 잘한다. 잘한다. 이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이렇게 하다가 바꾸세요. 바꾸라고. 바꾸잖아요. 오! 또 바꿔. 우와! 잘한다. 우와! 천천히. 이게 쉽지 않거든. 지금 빨리 연습했어요. 지금 외쳐야 돼. 아씨. 그렇게 따지면. 아니 연습 안 해도 되는 거. 공부? 근데 너는 약간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잖아. 멈춰봐. 아니야. 자, 같이 봅시다. 이런 걸 왜 하냐고. 우리부터 궁금한 합니다. 23번 틀렸어요. 23번 다시 볼게요. 해석 한번 해주세요. 민지는 거짓말쟁이다. 그치, 예서처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녀 모두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 앞에가 원인이고 뒤에가 결과죠? 네. 소는 인과 써보세요. 인과. 앞에가 원인이고 뒤에가 결과입니다. 소는 인과 관계가 있는 거야. 되니? 네. 밑에 거는 나는 라면 좋아하지. 아, 나 오늘 점심 때 라면 먹었는데 졸라 맛있더라고 진짜. 우와. 어디에서만? 라면에. 아, 어제 떡볶이를 먹었는데 그 좀 남은 게 있어. 네. 그 거기 라면을 해서 넣어서 먹었어. 라면? 네. 그래 거기다 이제 또 단백질 또 개 많이 먹고 있으니까 계란 두 개 삶아서 또 넣고 닭가슴살 그냥 살 삶아서 넣었지. 졸라 맛있는 거지. 다이어트야. 난 다이어트 때문에 먹는 게 아니고 운동이야. 닭가슴살 먹어. 탄수화물, 닭가슴살. 그래서 배도 배 여기 배가 없냐? 이게 배가 하나도 없어. 배가 있긴 한데 뱃살이 없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할수록 불행해진다. 어? 하나하나 다 따질 거야? 아니요. 세상이 나와서 빠르게. 배가 없는 거랑 뱃살이랑 다 참. 자, 또 몇 번? 24번 아직 안 했는데. 했잖아. 아예 그거 앞에 안 했는데. 라면 안 했는데요? 이건 내 잘못이야. 난 라면을 좋아해. 왜냐면 맛있으니까. 네. 됐죠? 그래서 because 쓰면 되겠죠, 그죠? 또? 나. 에이, 그만해. 자. 아직 한 장 남았는데? 어? 아니요! 아직 한 장 남았어요. 아니요! 아직 남았어요. 같이 납시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네, 네.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 끝내. 아, 괜찮아요. 나 지금 숙제 234부터 하면 되나? 네. 236까지 하고 계속 들려주세요. 아, 됐어 이거. 아, 너무 많아요. 아, 이거 별로 해석 없어. 해석 먼저 해라. 아, 먼저 해요. 그 다음에 복수 노트 몇 번? 세 번 쓰시고 리스닝 어디 할 차례야? 15불 15불요? 무술 뭔데요? 어? 다음이 전치사네. 전치사 자이스프리 좀 사오세요. 네 알았죠? 이거 지금 끝나면 가져와요. 끝나면 너무 많이 나 옛날에 너무 날씨 진짜 좋더라. 그치 문법책 겁나 어려운 거 했는데 뭐 했는데? 디벨로피. 디벨로핑이 뭐가 어렵니? 어려운데.